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저번에 제가 거미줄 많이 치는 종 해가지고 카잉 크라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그와 같은 속, 출러브라시 속인데 다른 종류인 거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거미는 버미즈 브라운이라는 타란툴라고요. 좀 대형종에 속하는 타란툴라예요. 그 전에 보여드렸던 카잉크라찬이라는 타란툴라도 좀다 크면 대형종에 속하는 타란툴라인데 이 타란툴라도 크면 좀 크기가 많이 커집니다. 일단 다 커지면 발색은 좀 브라운 계열의 발색이 좀 나타나고요. 지금 제가 키우는 개체들은 아성체 사이즈인데 지금도 브라운 사이즈, 이건 약간 연한 갈색을 띄고 있습니다. 거미줄 이렇게 딱 쳐놓고 자기 알에서 은신처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구멍 같은 거 보이죠? 구멍 같은 데가 구멍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단은 먹이를 좀 줘볼게요. 자, 한 마리씩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얼마 전에 먹이를 준 개체들이라 크라찬이랑 같이 줬었거든요. 자, 이 버미즈 브라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루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뚜껑 열 때마다 굉장히 조심히 보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오죠? 쭈꾸미가 왔답니다. 전 쭈꾸미를 별로 안 좋아하죠? 자,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먹이를 잡아서 바로 은신처로 끌고 가버리죠? 사냥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이에요. 이 버미즈 브라운은. 자, 다른 개체도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개체는 먹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탈피한 지 얼마 안된 개체인데, 탈피한 지좀 지났구나. 한 4일 정도 지났거든요. 먹을 것 같습니다. 나오네요. 잘 먹습니다. 굉장히 잘 먹죠? 아주 먹이를 맛깔나게 가져갑니다. 우리 불쌍한 미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널 먹이로 주기 위해 키운 걸 어떡하겠니? 애도합니다, 미럼. 자, 세 번째 개체 볼게요. 제가 세 마리 키우고 있는데 마지막 개체까지 좀 깔끔히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보시면 이 개체는 얼마 전에 탈피를 했어요. 제 지금 위쪽에 보면은 탈피 껍질이 있는데 한번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먹어주죠? 보셨어요? 바로 가져갔죠? 세 마리 잘 먹어주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영상 찍는 마음에서 아주 뿌듯합니다. 자, 이 버미즈 브라운도 카잉 크라찬이랑 사육하시는 노하우가 거의 비슷해요. 온도도 거의 28도에서 한 30도 정도로 키워주셔도 무난합니다. 좀 약간 높게 키워주셔도 잘 자라고요. 뭐 그냥 무난하게 25도로 22도에서 25도를 키워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대신 좀 성장 속도가 좀 느린데 개체한테는 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버미즈 브라운은 습도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축축해가 막 수증기가 막 증기가 뭐 주변에 붙일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스프레이를 이용할게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러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고 나중에 있으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자, 지금 굉장히 물 많이 준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 환기구가 지금 환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바닥으로 이렇게 흘러가 스며들어가요. 그러면은 밑에는 지금 굉장히 말라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습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에 이렇게 물을 뿌려놓으면 목마르면 자기가 와서 마셔요. 먹기도 하기 때문에 거미줄도 그런 용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게 진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거기는 습기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슬 같은 거죠. 이슬을 먹기도 하는데 이런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든 사육 환경에는 이슬이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이거를 와서 먹죠. 자, 이런 식으로 사육 환경을 꾸며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버미즈 브라운도 좀 처음 입문하시면서 키우기엔 좀 쉽진 않아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제가 뚜껑 열면서 한세번 놓쳤거든요. 냉장고 밑에 들어가서 냉장고 한번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종이라서 좀 키우실 때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뭐 사실은 이 거미줄 치고 안에가 잘안 나와요. 보통 은신처를 이렇게 만드는 거미들, 타란툴라들은 겁이 많아서 잘안 나옵니다. 대신 나오면 싸납죠. 나오면 싸나운데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뚜껑 열 때랑 먹일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거미줄 치는 종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이런 칠러브러시속을 좀더 입양하고 싶은데 지금 여유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딸려서 거집니다 제가. 기회 봐서 입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던가 저한테 이런 거좀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뭐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기획안이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